자, 기어 변속을 할 텐데, 기어 변속을 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 네, 속도계로 하는 방법이에요. 속도계로. 네. 자, 우리가, 자, 1단은 0에서 10km까지예요. 네. 네, 2단은 0에서 20km까지예요. 네. 3단은 20에서 40km까지예요. 아, 3단은 네, 40. 그다음에 4단은 네, 40에서 64예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왼쪽에 보이죠? 알페. 네. 이 엔진 회전계가 2,500에서 2,500 사이에 기어 변속하는 거예요. 아. 보시면 이때 기어 변속하는 거예요. 자, 엑셀을 밟는 거죠. 그렇죠. 엑셀을 밟는 게 엑셀을 하면 RPM이 올라가요. 자, 그래서 엔진 회전계로 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게 RPM을 보고 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두 개 다 단점이 뭐가 있죠? 계기판을 봐야 된다는 게 있죠? 네. 나는 달리다가 기어 변속을 해야 돼, 그죠? 네. 전방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사고로 이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차로 유지도 안 될 거, 감점 먹을 수 있고, 네. 신호등 앞에서 잘못 계기판 보다 보면 신호 바뀌어버리면, 네, 실격되기도 하고, 네. 그러면 내가 전방을 보면서 기어 변속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럼 나의 청각을, 네, 청각을 발달시켜야 돼요. 엔진 소리. 자, RPM 1500에서 2500 사이 엔진 소리 들어보세요. 들리나요? 네네. 이때 기어 변속하면 돼요. 계기판 안 봐도 나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여기 그냥 한 2000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이 소리에 그냥 기어 변속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어 변속 이렇게 해서 엑셀과 발을 따로 놓는 거예요. 버스의 발. 오, 기어 변속. 클러치 밟는 순간 드는 거예요. 수영 알죠? 수영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기어 변속. 클러치 밟을 때는. 그렇죠. 떼야지. 왜냐면 클러치 밟고 엑셀 밟으면 확 올라가니까 RPM이. 좀 감점입니다. 이렇게 기어 변속을 해주시면 돼요. 자, 기어 변속은 자, 수평과 수직입니다. 클러치를 꽉 밟은 상태에서 2단이겠죠, 그죠? 네. 자, 3단은 한번 뺐다가, 그죠? 밀면 3단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당기면 4단이죠? 그 다음에 2단은 한번 뺐다가 꺾으면 2단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고 기어 변속할 때 여기 힘을 주면 안 돼요. 힘을 주면, 여기다 힘을 주다 보면 핸들이 이렇게 기어 변속할 때, 보세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분이 많아. 네. 이런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핸들에 힘을 빼고 기어 변속을 하셔야 돼. 자, 이렇게 기어 변속 하는 겁니다. 네. 자, 위로 올라오는 시프트 업은 2, 3, 4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왜 순서대로 올라가냐면 2단에서 4단을 올리려면은 40km까지 밟아야 돼요. 2단으로, 그죠? 네. 4단 바로 들어가려면. 네. 그럼 4단 밟으려고 40km까지 2단 놓고 밟아버리면 RPM 3000을 넘어가요. 네. RPM 3000 넘어가면 감점이고요. 세 번 하면 실격이에요. 그래서 시프트 업은 순서대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알겠죠? 네. 네. 만약에 아까 RPM 2000에서 여기서 만약에 4단을 넣어버리면 잘못하면 시동 꺼져버려요. 왜 알겠죠? 그래서 2, 3, 4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감점이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2단에서 4단 갈 수 있어요. 내가 RPM 3000, 4000까지 올리고 2단에서 바로 4단 넣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시험이잖아요. 감점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시프트 다운은 그러면 반대로 RPM 우리가 야, 기어를 밑으로 떨어뜨릴 때는 RPM이 3000으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4단에서 2단 가도 돼요. 그죠? 네. 다 됩니다. 단 4단에서 2단을 가는데, 자, 제가 아까 4단은 40에서 60이라 그랬죠. 네. 자, 내가 30km까지 속도를 줄이고, 네. 기어를 2단을 넣었어요. 네. 잘 들으세요. 2단을 넣었어요. 네. 자, 속도를 줄이고 2단을 넣었는데, 네. 자, 그럼 속도가 30까지 줄였어요. 30은 몇 단계였죠, 원래? 30은 원래 3단계였죠? 네. 네, 바로 나와야 돼요, 머릿속에서. 3단계예요, 그죠? 네. 그러면 나는 기어를 지금 2단 넣었어. 네. 그러면 거기서 클러치를 드는 순간 어떻게 되죠? 꺼지지. 아니, 꺼지지 않지. 꺼지진 않지. 자, 3단 속도에서 2단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기어를 들었어. 3단 속도에서, 2단 속도에서 3단 넣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3단 속도에서 2단을 넣는 거잖아. 네, 네. 그럼 시동은 안 꺼지겠죠. 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변속 충격이 일어나요. 변속 쿵 하고 난다는 얘기, 안 맞으니까. 그럼 감점 될까 안 될까요? 네. 되겠죠. 그러면 내가 2단을 넣었을 때는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줄이고 클러치 브레이크를 들어야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자, 제가 4단 넣고 2단 넣고 클러치 확 떼버려볼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3단, 네. 4단,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었어요? 어떻게 돼요? 이래 되죠? 네.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실격도는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클러치를 들려면 속도를 네. 얼마큼 줄여야 돼? 32 이하가 아니죠. 정확히 하면 2단은 0에서 20이랬지. 네, 20. 그럼 무조건 20 이하로 줄여야 되겠죠. 아, 조심해야겠죠? 네. 자, 어떻게 줄이는지 잘 보세요. 네. 자, 4단 넣고 제가 뛰어변속 합니다. 2단으로. 네. 잘 보세요. 아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네. 자, 두 가지 달라요. 자, 3단. 자, 4단 넣었어요. 그죠? 네. 자, 속도를 줄여서 30 됐죠? 네. 클러치 맞고 2단 넣었죠? 아직 네. 떼면 안 돼, 클러치를. 그렇지. 속도 줄였죠? 네. 20 이하로 내려갔죠? 네. 이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들어야 돼. 아, 그럼 충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클러치 해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교육을 잘 들어보면 네. 지금 뭘 잘 써야 돼요? 이 수동은? 그렇지. 수동은 클러치를 네. 잘 써야 돼요. 클러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동은. 네. 이거를 하기 싫어서 나 오토매틱 타는 거예요. 아, 이 왼발 조작이 어려워서. 네. 네. 왜냐면 우리는 다 대한민국 사람들 다 오른손잡이, 오른발잡이잖아요. 네. 왼발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서 다들 이중을 하려고 그러지 일중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기어 변속은 어떻게 한다? RPM 소리를 듣고 한다. 네. 알겠죠? 전부 다 보고. 그럼 시프트 다운은 RPM 소리를 못 들어요. 네. 시프트 다운은 어차피 우리 속도를 줄여서 하죠. 네, 네. 줄여서 하니까 위험한 게 없죠. 네. 그때 계기판은 네. 잠깐 아. 뭐, 위험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멈출 때예요. 그죠? 네. 자, 그리고 기어 변속을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저가서 우회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회전을 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죠. 네. 진행이면 당연히 기어 변속을 속도가 떨어지니까 해야 돼요. 네. 왜 해야 되냐면 자 여기 지금 입력 기어가 자 1단이라 쳐봅시다. 지금 1단 네, 넣었어요. 네, 네. 입력 기어가 기어가 요만하죠. 네. 그럼 출력도 기어가 요만하겠죠. 네. 그럼 1대1이죠. 네. 1대1이에요. 자 근데 입력 기어가 1인데 네. 내가 지금 4단을 넣었어요. 그럼 4단은 기어가 요만해요. 네. 내가 한 바퀴 돌 동안 얘는 여러 번 돌아줘야 되죠. 네네. 네 바퀴 돌아, 예를 들어서 네 바퀴를 돌아야 돼요. 네. 근데 내가 속도를 줄이면 이게 네 바퀴 돌 수 못 돌죠. 네. 네 바퀴 못 돌게 시동 꺼지는 거야. 아. 그러니까 기어변속 안 해, 거의 대부분 안 해, 시험 볼 때. 네. 내가 옆에 감독관을 해보면 기어변속 안 해가지고 꺼먹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아. 네. 또 그렇게, 그리고 기어를 딱 보고 이렇게 가다가 본단 말이야. 딱 이렇게 네. 본단 말이야. 보니까 뒤에 있으니까 2단인 줄 아는 거야. 아. 뺐다가 다시 넣는 게 낫겠죠? 네. 자, 기어를 왜 변속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한단 넣고 이제 4단으로 가고 있어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우측 카페 켰겠죠? 네. 자, 이제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을 하려고 그래, 네. 교육생이. 예? 자, 우회전 속도 줄입니다. 속도 꺼져버리죠? 네. 응, 꺼진단 말이에요. 4단은 25km만 되면 꺼져버려요. 네. 난 근데 우회전 25km 너무 빨라, 이거죠? 우리 가속공간 네. 20km 올려봤죠? 네네.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그 속도로 우회전하면 난리 나겠죠? 네. 사람 죽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 정도 속도로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럼 당연히 기변속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러니까 바로 클러치를 깎아있고. 자, 보세요. 네. 속도 올렸어요. 자, 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브레이크 속도 줄이고, 그죠? 네. 마지막 멘트. 우회전입니다 하면 클러치를 밟고. 밟았죠? 동력 끊었죠? 네. 2단 넣고 클러치를 들면 줄겠죠. 아... 이렇게 하면 우회전하겠죠. 네. 여기서 더 줄이고 싶다, 속도를. 그럼 클러치 밟아버려요. 네. 클러치 밟으면 이렇게 브레이크 차단으로 속도가 줄어요. 아... 그리고 핸들 원위치 되면 다시 클러치 차원치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속도 조절이 되겠죠. 네. 그래서 클러치의 기능 중에 미세한 속도 조절이 있는 거예요. 네.